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죠. 자, practical 실제적. 자, 그다음 symbolic 상징적. 자, 그래서 there were differences의 s가 들어갔죠. 그래서 복수로. 자, 거기에는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차이가 있다. Oops. 자, 그 다음 between AMB죠. 자, between exchanging dry food 1번, 자, and wet food 2번. 그래서 젖은 음식과 마른 음식의 exchanging, 교환. 자, 교환 사이에. 자, in contrast to, 빈칸 넣기 주의하시고요. 자, in contrast to 하면은 대조적으로. 자, 대조적인데 저 dry food, 마른 음식의 대조적으로. 자, 위치가 말하는 건 dry food죠. 그럼 해석 들어갈 때 이 마른 음식은 receiver, 사람이죠. 받는 사람. 자, 받는 사람이 can pick up, 들어올릴 수 있는데, 자, without, 빈칸 주의하시고요. without giver, 해서 간접 목적어요. 자, 그래서 주는 사람이 자, without 직접 목적어 touching it. 그것을 만지는 것 없이, 그것이 말한 것은 또 dry food죠. dry food를 만지는 것 없이 할 수 있지만, 자, 대조적으로 끊어주시고, 자, wet food, 젖은 음식이란 것은 is hard, 어려운데, 자, to share 하기 어렵다. 그래서 to share 앞에 나오는 hard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공유하기 어려워. 자, without the other person. 그래서 또 간접 목적어. 다른 사람이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또 여기에 직접 목적어가 contaminating. 직접 목적어죠.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여기 오자입니다. 자, contaminating 하면은 오염. 자, 그 음식을 오염시키는 것 없이. 자, 여기서는 왜 wet food죠? 이시 말하는 것은. 젖은 음식을 그나 그녀의 입으로. 자, with는 여기서는 도구를 나타내는 거. 자, 손으로. 자, 혹은 with eating utensil. 자, eating utensil 하면은 식사도구. 식사도구 없이. 식사도구와 함께. 자, fork은 chopstick은 젓가락. 젓가락과 함께 with his or her saliva attached는 밑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with가 해석을 주의하셨는데 with가 해서 부대상황 동시동작을 말해요. 그러면 그나 그녀의 saliva가 saliva는 침 침이 attached 해서 과거분사의 어법 주의하시고 자, with에서 해석은 뭐뭐한 채로의 뜻이요. 침이 부착된 채로 하면 침이 묻은 채로가 되겠죠. 자, in my observation, 내 관찰, 나의 관찰 속에서 자, 이들은 종종, 저 빈도부사, 비디조디랍의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부사예요. 자, 이들은 종종 보여줬는데, disgust는 역겨움. 여우가 아니고 역겨움. 뭘 보여줬다? for food, 음식에 대해서. 자, 어떤 음식이 하면은 또 관계되면서 이 음식은 다른 사람이 헤드터치드에서 어법주의 자 이전에 만졌던 음식을 그나 그녀의 손으로 자 왜냐하면 지금 빈칸 넣기 접속사 문제가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자 주의하시고 자 왜냐하면은 physical substance 물리적 물질 자 물리적인 물질인데 of giver 주는 사람의 이 물리적인 물질 아까 침 같은 거죠 is 단수 그래서 attached 되어졌기 때문에 attached 여기서는 부착 2차 아, 잘 안 들어가네요 부착이 되었기 때문에 detached는 떨어지다 뜻이죠 자 끊어주시고 the exchange of this food까지 자 이러한 음식이란 말은 아까 뭐 침이 묻은 음식 물리적으로 접촉되는 음식의 교환 자 교환은 seem to 뒤에 동사 원형 뭐뭐인 듯하다죠 자 injure한 것 같다 그러면은 만들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 자 notion 개념을 자 of pollution 어떤 빈칸에 견줄 수 있어요 그러면 pollution에 대한 notion을 개념 그 다음 오염 뭔가 오염되었다고 자 in 자 아이의 마음속에 자, 그 다음, 여기서는 seem to 뒤에 동사원형의 1번이라고 봐주시고, 색깔이. 자, seem to 뒤에 동사원형의 1번이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똑같이, 자, seem to 뒤에 동사원형의 2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2번. 그래서 Angel하고 자 Threaten 한 듯 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위협을 주는 것 같다. 자, 그들의 말은 아이들의 몸에 그리고 스스로의 Integrity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는 고결성에 순결 뭐 이런 뜻이죠. 자, by는 여기서 미래 전치사 무엇이 되어서의 뜻이에요. 뭐 까지라고 보다는. 그러면 pre는 이전이죠. adolescence 사춘기니까 사춘기 이전. 사춘기 이전 나이가 되어서 자, 아이들은 has developed 개발해 왔어. 완료의 계속적 요법이죠. 현재 완료. 자, notion 아까도 그 개념을 자, 뭐 homo closus라는 개념을 homo 일단 한계라는 뜻이죠. 자, 뭐 스스로 뭐뭐 하는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나 모르니까 뒤에 설명 들어가죠. 동격에 컴마 보호의 동격입니다. 자, 그 개념은 sense 감각인데 자 sense of self 스스로에 대한 감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sense that 어떤 sense냐면 that is encapsulated in one's body. 이게 encapsulate에서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capsule 안에 쌓여 있다면 씌워지다. 지워지다 아니고 씌워지다. 씌워. 씌워가 씌워 아니? 아닌데. 그러면 둘러 쌓여지다. 자, 이건 둘러 쌓여지다. 만들어지다는 뜻이죠. 한 사람의 몸에. 자, 그 다음 또 해서 is에 1번 들어갔고 동사 2번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은 자, 스스로에 대한 개념은 자, is clearly 자, 분명히도 cut off. 그래서 cut off가 뭐냐면 여기서는 잘려나가다 해서 단절. 자, 단절되는데 자,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띄어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자, 그 다음 violation은 위반. 자, 디보트는 헌신이라는 뜻이죠. 자, to this bound bodily boundary까지. 자, 이 신체 경계선. 이러한 신체 경계선이 아까 말했던 요 개념이에요. 아까. 어디 나왔죠? 여기. 요 개념. 자, 이러한 신체,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경계선을 위반한다는 말은 뭔가 침투된다는 말이죠. 아까. 뭐 침이 묻은 음식 같은 걸로. 자, 이런 것은 would arouse 시킨다는 불러 일으킨다. 자, in them은 아이들 청소년이죠. 아까 preteens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adolescent kids 여기 말해요. 여기. 자, 이런 아이들에게 자, 두려움과 그리고 disgust 아까 나왔듯이 역겨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체적인 지 스스로의 보호망을 어느 정도 치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애들을 이렇게 10대 이전까지 보면 애들 오우씨 얘가 지금 입에 다 묻은 채로 여기 뭐 손으로 우와 만지니까 얘 지금 표정이 삐비비비비비비비 지금 나랑 하냐 지금 장난 나랑 하냐 이렇게 표정이 아 뭐 웃지만 사실상 이건 때려버릴까 이런 표정이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나타나는 음식 공유에 있어서의 신체적 경계.